안녕하세요. 2023년이 가기 전에 마지막 영상을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근황을 전하면 전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도 최대한 거의 매일 달리고 있고요. 요즘은 10km는 뭐 크게 문제 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달리기를 발견한 게제 2023년에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이제 2023년이 가기 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입원을 하셨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려고 해요. 제 소식을 간단히 전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영상 잘 찍어놨는데 도저히 이건 뭐 편집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 또 봬요. 아, 저 오늘 구독자 200명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 나만 아는 조그만 카페 같은 그런 채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카페가 지금은 잠깐 휴업할게요. 우리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하지만, 곧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는 얘기 또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우리 화이팅!